아빠가 육아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. 뭘? 아빠가 육아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. 원래? 딱 짝짓기가 끝나면 바로 떠나버려요. 또 다음 짝을 찾는 시기에 거기에 또 다른 짝까지 찾아요? 그러면 얼마 쉬었다가요? 그냥 바로요? 다음 해에 바로. 너무 다음 서운한데요? 어쩔 수 없어요. 그럼 푸바오가 자식이라는 인식은 있어요? 일단은 태어나서 한 번도 푸바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죠. 아, 진짜로요? 인의 남. 그러니까 야생에서도 판다들은 딱 아빠는 짝짓기 시기가 끝나고 나서는 전혀 아기를 볼 일이 없어요. 단독 생활인 거야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.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판다월드에 위치가 여기 러브하우 있고 푸바오 있었잖아요. 네. 아니 보질 않았잖아. 볼 일이 없었고 이제 후회죠? 뭔가 다른 아이가 있다는 거는 인식을 하죠. 저쪽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이니까 저 아이가 그 아이인가 뭐 이런 느낌은 있겠죠. 저 아이가 그 아이인가요? 왜냐면 간단한 얘기를 못 봤으니까. 아니 그러면 러브하우는 평생 푸바오를 못 보는 거예요? 그렇죠. 야 되게 웃긴다. 사실은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은 있었어요. 이렇게 지나가는. 그런데 약간 당황하는 눈빛이더라고요. 왜? 자기도 태어났다는 건 알고 소리로 냄새로도 알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본 적이 없다가 처음 본 거니까. 근데 너무 놀랍다. 아 진짜 저렇게 해서. 아이고야. 저 보여준다고 알까? 그러니까. 기러기 아빠가 맞는 거 그냥 기러기 아니야? 기러기. 끈기 기러기. 얼굴이 묘하게 다르다. 왜 입긴 봐. 어떨까, 장님? 일단 관심 좀. 놀랬다. 이거 어떻게 봤는데? 호기심이 생기나 봐. 너 닮았어. 내일 첫 딸이란다. 오, 쟤 눈도 감고선 듣고 있는 것 같은데. 우리 말 듣고 있어. 소리 산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이거는. 그러든지 말든지. 그 영상 틀어주니까 러브하우가 뭔가 이렇게 잠깐 집중하는 맞아. 듯한 모습이 보였잖아요. 그 딸이라는 거를 혹시라도 그게 알아본 걸까요? 아마 이게 이제 판다의 소리라는 거에 약간 당황스러운 거죠. 그러니까 원래도 다른 동물들의 소리를 들어도 좀 놀라거나 당황하는 경우는 있는데 약간 이거 자기가 그치? 알고 있는 소리 뭐 이런 느낌인 거죠. 아까 아이바오가 고생하는 걸 너무 봤더니 좀 마음이 그렇네요. 좋지는 않다. 얄밉죠, 저. 그런 느낌이죠. 지금 방금 우리 딸이 시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 러브하우처럼 너무하네. 아찔한데 나 지금. 나 진짜 아찔한데? 그럴 일 없어요. 약간 피가 거꾸로 솟는데 갈 순간적으로.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. 다르니까.